김예림 화끈하죠? 뭐? 공감 봐라 예림아. 기차도 들어갈 듯. 야 나가! 아.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해볼 콘텐츠는 김예림 봄맞이 옷고르기 콘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림아 살부터 빼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 제가 딱 얘기합니다. 김예림 왕년에 쇼핑몰 모델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 이제 그 쇼핑몰 사업을 하는데 이제 모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거짓말 아니야. 진짜 일단 들어봐. 일단 얘들아 아니 내가 말하는 거에 너무 다들 무조건 김예림이 얘기하는 거야. 이제 반대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얘들아 들어봐 일단. 그러면 내가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 놀라지 마라. 아 뭐 검색하고 있네. 자 첫 번째 사진. 따라란. 아 와 나쁘지 않죠. 아 너 왜 갈고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아 뭐 뭐야 구라야. 야 얘들아 머리 길이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머리카락이야. 어? 미드도 봐. 미드도 빵빵하죠. 그리고 엉덩이는 못 믿으시겠다. 그러면 하나 더 방출하겠습니다. 짜라란. 이건 도영이다. 야 누구야? 야. 자 아니 그냥 봐봐. 이 정도면은 그 아 저 봐 예림이 이뻐? 이 말하는 거야? 아 이거는 지금 아 김예림이 아닌 것 같다. 이게 다리가 아이템 모자인 것 같다. 그 다 이제 포토샵으로 많이. 근데 이 사진은 포토샵을 많이 했죠. 지금 다리가 많이 휘었습니다. 다리가 여기가 많이 휘었어. 이제 여기 이렇게 좀 애가 이상하잖아. 이게 좀 이상하잖아. 여기 뭔가 떠 있는 것 같이 이게 바닥에 다리가 붙어 있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붕 떠 있는 느낌이 들. 여기도 좀 약간 뭐 힘줄 서가지고 이렇게 이상. 이게 다리 포토샵 많이 갈겨가지고 다리가 몸도 다 줄여가지고 막 얼굴은 여기 있는데 어깨는 여기 있고 이제 좀 애가 이상해 보여. 그래요. 이것도 이제 그냥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아 너 천상 다녀온다니 뭐.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솔직히 아 야 예림아 저게 어떻게 쇼핑몰에서 파는 거냐 너 진짜 아가방 쇼핑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 여름으로 갑니다. 여름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짜라란. 자 이거죠. 자 김예림 화끈하죠? 뭐? 공감 봐라 예림아 기차도 들어갈 듯. 자 이때는 근데 잠깐만 지금 봤는데 여기 브라자가 여기 왜 나와 있는 거 같죠? 핑크색 브라자가 튀어나와 있.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이때는 그 안 보였는데 이런 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있잖아. 팔이 이럴 수가 없어. 팔이 어떻게 사람이 이래.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지? 이런 건 어디서 났을까 이거. 이게 어디냐면은 자 하나 더 보여줄게. 친구랑 찍은 거. 이게 어디냐 자, 여기서 찍은 겁니다. 장소 제공이 이제 그 친구 아버지가 전구 사장이셨거든. 그래서 전구 이 가게 전구 파는 가게에서 이걸 빌려가지고 이 뭐지 이거 천종아리 파는 곳에 때로 가서 이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찍었어. 둘 중에 김예림 없다고? 들켰노? 자 그 김예림 어느 곳이겠습니까? 김예림 브라운색이 나님입니다. 브라운색.